네, 당근을 더 용감하게 체질을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 고무장과 뜨거울 때 쓰는 거죠. 이걸 여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빨리 이제 자유롭게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튀지 않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조그만 때는 안 하는데, 네, 좋은 방법이어서 가르쳐드려요. 이렇게. 이거는. 아까는 조심조심 했는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두껍거든요. 고무고. 그래서, 이렇게 두렵게 하고 있어요. 괜찮은 방법이죠? 네. 얇은 거는 조금 저기한데, 이거는 두꺼운 거예요. 가볍게 밑에 있는 것까지 다할수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이게 완전 고무예요. 고무인데, 안에는 또 두꺼운 천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 이만큼 뜨거워도 아무렇지도 않고, 네. 이렇게 하면 이거 쉽게 하겠죠? 네, 조금씩 할 때는, 이제는 그 채소 써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도 잘게 애들 먹이기 위해서 잘게 썰어야 되니까 너무 어깨가 아프고 힘들어서. 이 당근 채 썰어서 자잘하게 썰기가 보통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근 때문에 또 감자, 당근, 뭐 호박, 야채, 파, 초록새. 그런 거 같이 넣어서 휙 갈아버리니까, 지나보니, 그러니까 좀 쉽더라고요. 그것도 감자 따로, 당근 따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자, 당근 먼저 기름 넣고 볶아서 소금 넣고, 나머지 이제 초록색은 또 따로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해놓죠. 그래서 소금하고, 소금만 넣어놨다가 애들이 이제 밥 먹을 때밥 뒤고 그거 뒤어서 이렇게 섞어서 멸치 볶아놓은 거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 간이 간간하니 이제 맛있어요. 그다음에 김가루 위에다 뿌려서 주면은 아주 볶음밥이 느끼하지도 않고 기름 그렇게 많지 않게 해서 야채를 넣을 때 기름을 좀 두르고 그걸로만 기름 섞은 거죠. 그러니까 질리지도 않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 당근을 많이 먹이는 편이에요. 당근을 좀 많이 먹어야 하는데, 당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근이 너무 이 썰고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말려놨다가, 갑자기 그 야채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얼른 한 줌씩 넣어서, 마늘하고 고추도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갑자기 마른 반찬들, 해야 될 반찬들이 있을 때 쑥쑥쑥 넣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또 봐요. 우리 하이리가 옆에서 요다 먹었어요? 그거 끄세요. 하이리가 꺼주세요. 빠이 빠이 껐어요? 빠이 하고 꺼꺼 빠이 어디 갔어? 어? 우야 하이리 어디 갔나?